오늘 차량은 더뉴 레이 21년형이고요. 21년식이고 이제 주행 키로수는 500km 정도 뛴 신차입니다. 뭐 레이 답답함을 해소하신 분이 많은데 오늘 이 차량에 탄 흡기, 탄 포인트 흡기 두 개만 장착하고 테스트 나왔습니다. 여기 가면 신호에 60km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없으니까, 키로 없으니까 한번 타보세요. 성인 남성 두 명 탔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었고요. 60이에요. 닫겠어요, 여기. 이제는 없으니까 편하게 타보세요. 엑셀레이터 반응도 좀 빠른지. 사장님은 일단 답답한 거, 그죠? 답답한 거 많이 허수하셨으니까 너무 차가 안 나간다. 어차피 단계별로 하나씩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흡기 두 개만 들어갔는데 차가 좀 틀려진 게 있는지만 느끼면서 타보시면 돼요. 계속 직진할게요. 엑셀 뛰세요, 지금. 이 항속 주행이 계속 밀어준단 말이에요. 속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멀리 신호 보고 엑셀을 미리 뛰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사장님 평소에 운전하는 대로 그냥 또 밟다가 던쳐 와갖고 뛰려고 했던 건데 밀어주는 힘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신호 등 보고 미리 엑셀을 뛰세요. 그렇게 하시면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약간 언덕 있거든요. 거기 한번 쳐보고 오자고요. 지금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가는 거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이따가 파주 가실 때 외곽순환 올리셔도 차 없을 때 한번 밟아주세요. 고속을 한번 밟아주면 저속, 중속, 고속을 다 이슈가 인식을 하니까요. 길을 뭐 아시겠네요. 의정부 쪽에 계속 따랐잖아요. 아 그래요? 네. 고개만 넘어가면 의정부죠. 아 그러셨구나. 힘이 딸리면 킥다운 일어나가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계속 밀어준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레이가 짐 싣고 뭐 이런 거 하고 하기에는 편한데 다른 경차에 비해서 좀 많이 더 무거워요. 레이를 타봐 잘 알거든요. 저 보이는 신호에서 한 700m 더 내려가서 U턴에서 들어갈 거예요. 차선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5-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100% 떼보세요. 100% 떼게 되면 원래는 신차라고 하더라도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딱 걸리면서 속도가 천천히 줄거든요. 근데 우리 거 장착하고는 속도가 증가가 돼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차에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 여기서 테스트를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리막이 이렇게 심한 데가 아니니까 시내 주행을 하든 고속 주행을 하든 정점에 딱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는 내리막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엑셀을 띄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속도가 확 줄지가 않으니까 차간 거리 맞추면서 그냥 다니면 되니까
그러면 연비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장착 전에 일부러 그 신차 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장 이런 데서 항속증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고, 그 연비도 가득 주의한 다음에 N급을 들어올 때까지 한번 타보시라고 하고, 그런 걸 다 진행한 다음에 우리 걸 달아보면 차가 좋아진 거를 그걸로 다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엑셀 떼보세요. 그죠? 아까 52인가에서 뗐는데 올라가죠? 이게 내리막이 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60까지 바뀌었고요. 61, 62. 그러니까 차간거리가 그렇게 멀어지지 않고 하면은 이걸로만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네. 여기 신호, 밑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브레이크 살짝 잡았다가 푹 나보세요. 나보세요. 이렇게 튀어나간다. 잡았다 나보세요. 나보세요. 이렇게. 이게 내리막에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이제 와류를 쳐주고 출력을 업시킨 만큼, 쉽게 설명드려서 가다가 정체 구간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을 필요가 없게끔 엑셀만, 브레이크만 떼도 차가 튀어나가요. 지금 한번 떼보세요. 이게 그냥 그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다고 나가는 그 속도가 아니라 거기서 속도가 더 붙어서 튀어나가요, 차가. 그런 것도 느끼실 거예요, 타다 보면. 사장님이 오늘 처음 하셨고, 뭐 일단 흡기 두 개만 한 상태인데, 많이 느끼시는 건 많이 느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장님이 파주 가실 때, 돌아가실 때 운전해 보시면, 전에 운전할 땐 이 정도였는데, 이런 게 틀렸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것만 전화로 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지금 사장님 운전 체크해 보시고, 영상도 더 많이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전화를 꼭 주세요. 그걸로 우리가 피드백을 꼭 받아야지만이, 요 차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